도심 속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자연과 전통, 그리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월미공원입니다. 낭만과 추억이 있는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죠. 네, 오늘은 저와 특별한 월미공원 나들이 함께 하시죠. 월미공원은 월미산 일대 59만 제곱미터에 조성한 인천의 대표적인 테마공원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군부대 주둔으로 시민의 출입이 제한된 이곳을 2001년 인천시가 인수하면서 공원으로 재단장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역사성이 높은 월미공원은 자연생태공원 및 역사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조성공사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월미전망대, 월미전통정원, 산책로 주변 휴게시설,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조성되었고 2008년부터 시작한 2단계 조성공사로 월미성지구, 월미행궁지구, 다목적운동장 등이 조성되어 명실상부한 인천의 새로운 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특히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학생과 시민에게 휴식과 교육, 체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월미공원에는 조선시대 정원 양식을 재현한 궁궐정원, 별서정원, 민가정원 등의 전통 정원지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완공된 전통정원은 창덕궁 후원의 연못 부용지와 경남 함안의 국담원, 한국 고건축을 대표하는 양진당을 재현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우리 역사와 건축 양식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미공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바로 이 월미 전통 정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이 민가 정원에 있는 양진당 앞이거든요. 이 북촌을 대표하는 종갓집으로 안동 하회마을의 17세기 초의 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곳이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체험이 있는 민가정원에는 양진당이 있습니다. 양진당은 조선시대 유학자 겸암 류운룡 선생이 거주했던 풍산 류씨 종갓집을 재현한 곳으로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의 겹처마 팔짝지붕집입니다. 미음자형의 안채를 중심으로 앞면 동쪽에는 문간채, 뒷면으로는 사랑채가 연결되어 3개의 건물이 자연스럽게 결합돼 보이며 후원의 동북쪽에는 2채의 사당이 있습니다. 담장, 산문, 현문 등을 재현하였고 바깥쪽으로는 농업체험장, 체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전통 농경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가 있는 궁궐정원은 애련지와 부용지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궁궐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되고 있는 창덕궁 후원이 모델입니다. 부용지는 장방형 형태를 취한 연못 속에 원형의 섬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는 중국 전통적 우주관인 천원지방의 음양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못 한쪽에 위치한 부용정과 주변의 화계, 석 등 괴석까지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는 불로문을 지나면 사랑스러운 연꽃이 아름답다는 애련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 있는 별서정원에는 소쇄원과 국담원, 서석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별서정원으로 손꼽히는 소쇄원은 조선시대 문인 양산보가 전남 담양군의 출세의 뜻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지은 곳으로 담장 밑으로 흐르는 계류와 봉황을 기다린다는 의미의 대봉대, 낚시를 즐겼다는 연못 등이 재현돼 있습니다. 특히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소쇄원 48령 중 월미공원에 도입할 수 있는 24개의 시를 발췌해 월미 24형으로 새롭게 재현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국담원은 경남 함안 무기현당에 있는 연못으로 18세기 초에 일어난 이인자의 난 때 의병을 이끈 주재성의 공을 기려 민중들이 세운 정원입니다. 민가 정원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삶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가능한데요. 가족들과 함께라면 더욱더 즐겁겠죠?
월미공원의 또 다른 볼거리는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입니다. 민가정원은 24절기에 따른 전통 농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맷돌과 다듬이돌을 통해 선조들의 옛 정취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양지바른 마당 한켠엔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널뛰기, 유판, 제기 등이 준비되어 있고 지게를 직접 지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의상 체험과 한지공예 체험, 목공예 체험 등 봄가을에 만날 수 있는 정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미국화축제는 월미공원에서 가장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향긋한 국화꽃 향기를 따라 다양한 초화류를 감상하고 한지공예, 국화차 시식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월미공원에서는 매년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단오 등을 맞이해 전통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전통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모내기 체험, 벼베기 체험 행사를 기획하여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월미공원 나들이 즐거우셨나요? 인천의 새로운 명소로서 월미도를 찾은 시민분들께 따뜻한 휴식, 교육, 그리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이 월미공원에서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세요.